여기는 공평항 수산시장입니다. 엄청 큰데? 장어. 해삼 좀 작네 아직. 저게. 오, 랍스터다. 랍스터 회 해주나? 와, 랍스터 엄청 크다. 가자. 사장님 아시죠? 네. 얼마나 한번 물어보세요. 네. 이거 전복시. 네. 몇 명 드실 건데? 꼬랑치랑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. 맛있어요, 이거. 이게. 꼬랑치라고? 꼬랑치요? 네. 아. 걸레미보다 더 맛있는 겁니다. 그럼 꼬랑치. 이게 서해에서 나오나요? 그렇죠. 요건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요거는 뭐, 두 마리야, 3만 원이면 돼요. 두 마리, 3만 원? 예, 예. 전복치 한 두 마리 하고 드시면 되잖아요. 뭐 진짜 전복치 이거 뭐 드셔봐. 진짜 맛있네요. 네. 자, 도랑치. 이렇게 생긴 게 도랑치. 네. 그리고 이거 전복치라고 부르는. 네. 예. 이렇게 해서 오늘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. 자, 가운데 이게 도랑치. 가쪽이 이제 전복치. 하는 건데 오늘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, 오늘. 박스 딱 포장해 주시네요. 네. 자, 가운데가 도랑치, 가쪽을 둘러싼 게 전복치. 이렇게 접시에 한번 잘 담아봤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지금 여기 이제 회를 접시에 세팅을 했고, 자,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가 도랑치. 이건 이제 서해에서 나오는 생선. 이거 저 처음 먹어봐요, 사실. 바다, 그 회를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, 제가 또 안 먹어본 회가 있다니. 바다에 진짜 회로 먹을 수 있는 그 어종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. 아, 와우. 자, 도랑치. 야. 씹자마자 쫄깃한 탄성, 진짜. 아. 푸석함 전혀 없고 쫀득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. 야. 나. 살 탄성이 정말 좋아요. 막 질긴 그런 느낌이 아니라, 나, 자, 쏘지. 아, 이 도랑치. 자, 서해에서 나는 이 도랑치. 아, 정말 굉장히 찰지고 쫀득해요. 입 안에 그 씹는 맛을 굉장히 많이 만족시켜줍니다. 그래, 좋아, 좋아. 나. 아이고. 진짜 이거 처음 먹어보니 너무 좋다, 이거. 아, 장난 아닌데? 회를 그렇게 먹어봤는데, 저는 거의 탑티어. 와. 이런 게 있었네, 또. 야, 아, 소주를 본다. 아, 좋아, 좋아. 아. 살맛 탄성이 굉장히 훌륭한 게, 아,
요거 아, 탕 끓여 먹어도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? 어. 제가 이거 뼈를 포장을 해왔어요. 뼈에 붙은 살을 또 탕을 끓여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좀 이따가 또 매운탕도 맛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다음은 전복치. 아, 이거 또 젓가락으로 집히는 또 질감도 약간 달라요. 야, 요 씹는 질감은 요 지금 도랑치보다는 조금 살짝 말캉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좀 더 단맛이 나요. 이게 좀 담백한 느낌이라면, 이 도랑치가 담백한 느낌이라면 요 전복치는 조금 더 살짝 기름지면서 어, 씹을수록 살짝 달달한 느낌이 좀 탁 퍼져요. 좀 더 살짝 더 부드러워진 느낌. 어. 아우, 자, 서서. 아우. 동해 바다의 맛. 야,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식감이 좋고 전복치도 그래도 살 탄성은 굉장히 좋네요. 아, 제가 이제 요 도랑치에 비해서 살짝 기름진 느낌이 있다고 했지 막 다른 저 기름 많은 생선처럼 그렇게 기름진 느낌은 아니에요. 예. 아, 어, 정말 맛있습니다 둘 다. 야,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순간 또 자, 또 저희 장모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요 뼈 가져온 걸로 맛있게 또 매운탕을 또 끓여주셨어요. 예. 아, 어. 아우. 아, 역시 매운탕. 어, 뭐, 알도 좀 들어있네. 아, 전복질 먹다가, 뭐 어떤 비슷한 저 생선 맛이 난다라고 좀 생각했더니, 요게, 제 개인적으로는, 전복치는, 그 놀래미하고, 저번에 먹었던 그 복, 예. 복이랑, 놀래미가, 딱 이제 살짝 좀, 같이 저 장점으로 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아. 오. 아, 이게 살이 촘촘해가지고 탕으로 끓여도 진짜 맛있네. 이걸 회가 아니더라도 이 통으로 넣고 이제 탕을 끓여도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둘 다 기름지지 않고. 담백한 식감에, 아, 깔끔한 매운탕이 또 되겠네요, 이것도. 살 통으로 약간 넣어서 끓이면, 아. 아, 맞나, 봐봐. 아. 어우.
아, 진짜 둘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. 네. 대가리. 볼따구 왼쪽 살 또, 아. 요거 나중에 요거 회 도랑치 아니면 이거 전복치 회 드셔보실 분은 뼈 무조건 챙겨가세요. 아 요거는 나물로 탕 남은 걸로 탕 끓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아유 사다 자, 짱어. 아까 서비스란 말도 주셨던 짱어. 아, 짱어 상태 안 좋다. 짱어는 조금 상태가 안 좋네. 아. 자 오늘은 서해에서 나오는 도랑치 그리고 동해에서 나오는 전복치 이렇게 해가지고 회 매운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. 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좀 추천합니다. 아 정말 오늘 이 회 도랑치와 이 전복치 아 요거는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될 회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이 훌륭합니다. 아 자 아무튼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